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애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제품! 롬앤의 신상 쿠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롬앤의 누 제로 쿠션인데요. 예전에 제로 쿠션 사용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번에 신상으로 출시되는 롬앤 누 제로 쿠션을 너무너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전 테스터 모집을 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냅다 신청을 했습니다. 붙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샘플을 한 3개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3개를 받아가지고 쓰고 기록하고 피드백 메일 보내고 막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롬앤 제품에 되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제가 쓰고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랄하게 솔직하게 작성 했는데요. 제가 무수품평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롬앤 제품에 진심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샘플 제품부터 열심히 사용하고 이렇게 본품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 본품은 저번 달에 받았어요. 저번 달 말에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아직 노출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몰래 야금야금 혼자 이렇게 쓰다가 드디어 오늘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에 넵!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출시해 있던 제로 쿠션이 세미매트한 쿠션이잖아요. 이번에 출시한 누 제로 쿠션도요, 얇고 가볍게 발리는 세미매트한 쿠션입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언니가 추천하는 것들을 제가 웬만하면 기억하려고 다 저장해놓고 막 메모해놓고 그러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언니가 쿠션 사용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쿠션 추천 당연히 안 했고요. 그래서 저도 쿠션은 나도 안 쓸래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로 쿠션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로 쿠션 사용해보신 분들 아시죠? 정말 그 당시에 롬앤 제로 쿠션은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되게 가볍게 발리고 되게 얇게 발려가지고 순간 피부 메이크업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되게 가볍고 세미매트한 그 느낌을 잘 살린 쿠션이었는데요. 저도 정말 많은 제로 쿠션 공병을 만들고 있다가 드디어 이 새로 신상 쿠션이 출시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먼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롬앤 제품은 여태 패키지나 케이스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제품력에 더 집중해서 제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롬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표되는 제품들, 뭐 글래스탱 워터 틴트, 쥬쉬 래스팅 틴트, 선크림, 뭐 섀도우 팔레트 이런 제품들을 생각을 해보면 패키지가 특별하지 않지만 제품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많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롬앤이 이렇게 점점 디자인 패키지에도 롬앤의 그런 이미지를 좀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누제로 쿠션도요, 세미매트한 쿠션이고 얇고 가볍게 발린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불투명한 매트 케이스를 사용한 것 같아가지고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퍼프도 보시면요, 밴드가 약간 텐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세 개를 딱 넣어서 사용하기도 좋고요. 퍼프가 폭신폭신합니다. 근데 이 퍼프가요, 그냥 살살 가볍게 만지면 오히려 다른 퍼프보다 힘있게 느껴지는 그런 퍼프이고요. 이 퍼프를요, 여기 스펀지에 콩콩 묻혀보면 느낌을 딱 아실 수 있는데, 이 스펀지에요, 파운데이션이 많이 머금어져 있어가지고 드는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우리 꽃꽂이 할때 사각형으로 된그 플로럴 폼이라고 하나요? 그 사각형 초록색으로 된 플로럴 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많이 머금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졌을 때는 힘이 있네, 단단하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폼을 손으로 쫙 누르면 물기가 쫙 나오면서 샥 이렇게 머금어지는,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 퍼프도요, 퍼프를 이 스펀지에 그냥 가볍게 통통 대면 액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꾹 누르면 이 스펀지가 갑자기 쫙 되면서 파운데이션이 쭉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퍼프에 파데를 묻힌 다음에 얼굴에 가져다가 통통통 두드리면 되는데요. 세미 매트한 쿠션이기 때문에 바를 때부터 부들부들, 보들보들한 느낌이 납니다.
저의 요즘 아침 스킨케어 루틴은요, 라로슈포제 시카톤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는 흡토를 한 다음에 뭐 에센스나 앰플은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크림은요 그 바이오더마의 포마드 제품을 정말 소량, 정말 조금만 손등에 짜고요. 그리고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트 반 핏바이브 그 제품을 또 이렇게 짠 다음에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정말 얇게 슝슝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바르면요, 피부가 쫀득하게 보습력이, 수분력이, 수분막이 쫙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 위에다가 제가 이 누 제로 쿠션을 총총총 발라줬는데요. 분명 이 발릴 때의 느낌은 부들부들 보들보들하게 발리는데 이 밀착되는 느낌이요, 되게 쫀득하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바르고 난 상태에서도 보면 이 피부가 약간 딸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 매트한 쿠션인데 피부가 이렇게 딸려오는 거는 대체 내가 스킨케어를 이렇게 했기 때문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는데요.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스킨케어를 하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까지 끈덕하게 따라오는 느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니 제가 요즘 지금 아까 말해드렸던 스킨케어 루틴이 푹 빠져가지고 제가 스킨케어 루틴을 바꿀 때가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아까 말해드렸던 스킨케어 루틴으로 사용하고 이 쿠션을 피부에 딱 얹으면 이렇게 쫀득하게 탁 달라붙는 느낌이 있고요.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트러블 흔적 잡티가 많은 피부잖아요. 그래가지고 진한 갈색빛이 띄는 그런 트러블 흔적 커버까지는 조금은 어렵지만 요 코 옆이랑 붉은기 잡는 데는 좋더라고요. 제가 방금 롬앤 인스타를 보다가 알았는데요, 롬앤에서 이번 신상 쿠션에 마이크로 파우더 입자를 굉장히 작게 해서 함유를 했고 각질을 잠재울 수 있는 히알루론산을 함유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요?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크서클을 커버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제가 다크서클도 많지만 눈가 주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눈가 주름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나 컨실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눈가 주름이 끼어가지고 그게 더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눈가 커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이렇게 쿠션을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눈가에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볍게만 터치를 해주지 굳이 커버를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쿠션을 쓰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나? 차 안에서 이렇게 거울을 딱 봤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눈가 주름에 파운데이션, 이 쿠션이 딱 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끼었네? 하고 이렇게 손으로 샥 했는데 샥 하는 순간 이 눈가 주름에 끼었던 이 쿠션이 샥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바로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손을 터치하는 순간 촤르르 이렇게 파우더리한 쿠션의 액이 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얇고 가벼운 텍스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색상은요, 퓨어 21호이고요. 이번 롬앤에서 다섯 가지 색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호 당연히 있고요, 21호 퓨어, 21호 내추럴 있고요, 23호 그리고 25호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 피부에 맞는 쿠션 색을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스크에 묻어남 테스트도 했는데요, 롬앤 신상 쿠션을 사용하고의 마스크 묻어남입니다. 정말 안 묻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이 더 마스크 묻어남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롬앤 신상 쿠션은요, 정말 정말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아니 뭐 너무 깨끗하다까지 말할 순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사용했던 쿠션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어남을 보시면요, 제가 이 마스크가 코 여기 가운데가요 되게 코등을 잘 긁거든요. 근데도 요거밖에 안 묻었고요, 여기 옆볼 이렇게 묻어있고요, 입술 저 심지어 립밤 바른 건데도, 틴티드 립밤 바른 건데도요 립밤이 더 진하게 묻었을 정도로 볼은 이렇게 얼마 묻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얼굴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이렇습니다. 이 쿠션이 약간 세미 매트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요, 제 피부에서 발생한 유분이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연출이 되었고요. 여기 흔적, 이 주위가 지금 재생되고 있는 중이어서 각질이 일어나 있긴 하지만요, 이 쿠션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제 피부의 문제이고요.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출을 하고 들어온 지 7시간이 넘었는데요. 피부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롬앤의 누제로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킨케어 루틴을 한 다음에 롬앤 누제로 쿠션을 사용해서 그런지 피부에 건조함 느끼는 거 없이 쫀득하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좋고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롬앤 누제로 쿠션은요, 세미메탄 쿠션입니다. 근데 세미메탄 쿠션 중에서도 더 가볍게 발리는 세미메탄 쿠션이기 때문에 매트한 쿠션 좀 사용해보고 싶어요, 입문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더욱 추천드리고요. 마스크의 묻어남도 지저분하지 않아가지고 마스크 묻어남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사용하기 괜찮은 쿠션인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